필름을 거의 다 떼어가고 있습니다. 필름 떼우실 때 이렇게 열을 가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 필름이 열을 가하니까 제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습니다. 전부 다. 네. 원래는 길게 이렇게 쭉 펴져 있던 거죠. 열을 가하고 잡아 당깁니다. 밑에는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. 불을 뗀 거죠. 네. 그랬더니 이렇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. 떨어지고 있으면 얘를 다시 한번 똑같이 다시 안 달라붙게 이렇게 뭉쳐줍니다. 그러면 그대로 열이 식으면서 플라스틱은 굳어버립니다. 완전히 굳었죠? 네. 조심하셔야 돼요. 맨손으로 만지시면 손을 빕니다. 다시 한번 또 당겨줍니다. 열이 너무 멀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럴 때는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녹여줍니다. 녹이면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녹아나죠. 그래서 필름을 녹인 후에 다시 한번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녹였더니 바로 떨어집니다. 필름을 다 떼어냈습니다. 떼어낸 필름은 한쪽에 잘 놔둡니다. 놔둬야 다음 사람이 와서 정리를 하고 일을 하겠죠? 네. 또 문틀에서 떼어낸 문풍기입니다. 그러고 나서 백바지를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시면 페인트가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경관문에 필름 내가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든다, 다시 붙여야겠다, 뭐 여러가지 등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 필름을 떼어내는 방법과 칠하는 방법을 겸비해서 노하우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칠하는 영상 보시죠.